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필수 코스. 바로 특목고. 도대체 어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학군 랭킹. 지도로 보는 지역별 특목고 합격자 현황입니다. 단연 서울이 8,846명으로 압도적인 1위이고 부산은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1,157명이 특목고에 진학하였습니다. 부산은 합격자 수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 진학률은 서울, 대전, 전북 다음으로 4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별 특목고 합격자 현황입니다. 단연 해운대구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구 135명, 동구 119명, 진구 116명, 금정구 100명 순으로 특목고에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부산 구별 합격자 및 진학률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자는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 부산 진구 순으로 진학률은 금정구가 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진구, 남구, 중구도 5%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 특목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전체 특목고는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가 63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다음으로 해운대구 해강중학교 53명, 해운대중학교 47명, 남구 남천중학교 33명 순으로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별 특목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해운대 센텀중이 63명, 남구 남천중이 33명, 진구 부산국제중이 29명, 동래구 여명중이 26명으로 각 구별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학교별 과학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가 15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이는 대전 문정중, 창원 반송중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여명중학교가 11명, 남구 남천중학교가 8명 순으로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별 과학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해운대구 센텀 중 15명, 동래구 여명 중 11명, 남구 남천 중 8명, 서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는 각 학교별 5명씩 가장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학교별 외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외고 역시 해운대구 센텀 중학교가 26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을 하였고 이는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 해강중학교가 22명, 해운대 여자중학교가 20명, 부산진구 부산국제중학교가 20명 순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별 외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가 26명, 진구 부산국제중이 20명, 남구 남천중이 16명, 동래구 사직여자중이 15명 순으로 구별로 가장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학교별 자사고 합격자 수 탑10입니다. 해운대중학교가 37명으로 가장 많이 진학하였고 해운대구 해강중학교가 27명, 해운대구 센텀중학교가 22명, 금정구 부예예술중학교가 13명 순으로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도로 보는 구별 자사고 합격자 수 1위 학교입니다. 해운대구 해운대중학교가 37명, 금정구 부예예술중이 13명으로 각 구별로 많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전국 랭킹에서 확인하지 못한 상위 100개 학교 현황도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군 정보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그 기회를 스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기 나름이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검증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자녀 교육, 부동산 등 삶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